안녕하세요. 라이텍입니다. 폴스타 매장이 오늘 한남동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폴스타의 프리셋 컨셉트카. 예, 요거를 한국에 갖고 왔습니다. 이거 파는 차는 아니고요. 요거 컨셉트카이고요. 안에 실내를 보니까, 예, 그냥 시스루 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윗부분만 있고 밑에는 그냥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컨셉트카. 진짜 그 모형으로만 만든 거죠. 이거를 뭐 전 세계적으로 순회하면서 전시하는 모델인 것 같고요. 요 차를 거의 그대로 만든 차가 2024년에 폴스타 5? 폴스타 5로 나옵니다. 제가 폴스타 2까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폴스타 3는 XC90 정도의 전기차로 나오고요. 그 다음 폴스타 4가 XC60 정도의 SUV 정도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폴스타 5가 요거와 비슷하게 생긴 양산차로 나옵니다. 이 양산차로 나온 폴스타 5를 슬쩍슬쩍 보여줬는데, 이 문짝이 지금은 이렇게 코치도어로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슬쩍슬쩍 보이는 폴스타 5 보면은 그냥 문짝처럼 이렇게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치도어로 만들면은 측면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컨셉트카에서는 양쪽으로 열어서 실내까지 보여주는 게 컨셉트카는 필요하지만, 양산차에서는 굳이 이제 양쪽을 다 보여주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문짝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특이한 점은 지금 뒤에 유리창이 없어요. 예, 뒷유리가 없고 뒤에 이제 여기 카메라가 뒤를 비춰서 룸밀러로 보여주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뒷유리창의 역할이 전기차로 가면서, 네, 스마트한 전기차로 가면서는 카메라를 보여주면 되지 굳이 뒤에 유리창을 만들 필요가 없다. 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뒤에는 이 테일램프가 이렇게 D 글자를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서 양쪽 끝을 상당히 와이드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고요. 네, 굳이 이제 그 뒤에 유리창을 없애고 카메라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혁신이죠. 네, 그냥 고정관념, 뒤에 유리창이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없애고, 휠은 여기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는 아주 공기역학적으로 매끈하게 만든 포르쉐 타이칸 정도 대응한다, 뭐 테슬라 모델 S 정도를 대응하는 좀 고급 GT 세단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폴스타의 요 기역니은 요게 이제 폴스타의 상징을 해주는 거고요. 앞부분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스마트 존이라고 해서 여기 센서들이 여기 이제 앞쪽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 앞쪽에 다운포스를 조금 더 공기역학 성능을 좀 높여주는, 예, 그렇게 해서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서 요 뒤로 빠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졌고, 저 위쪽에 앞유리창 위에 저게 그 라이다 센서, 예, 여기 라이다 센서가 있는데, 양산차에서는 요게, 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컨셉트카에서는 라이다 센서까지 있어서 자율주행 3단계 이상까지도 대응을 한다라고 이제 컨셉트카에서는 보여줬는데, 양산차에서는 모르겠어요. 요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라이다 센서는, 예, 이렇게 적용하려고 이제 컨셉트카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스마트 존이 있어요. 앞쪽에 있던 스마트 존이 옆에도 있는데, 여기도 각종 센서가 요 밑에 쪽에, 예, 요 밑에 쪽 로커 판넬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폴스타는 1996년도에 만들어진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 같은 벤츠 AMG나 BMW M 같은 브랜드였는데, 요거를 2015년도에 볼보가 인수를 하고요. 2017년도에 별도의 회사로 만들어서 전기차 브랜드로 만들게 됩니다. 볼보도 전기차를 만들고 폴스타도 전기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몇몇 모델은 그 볼보와 폴스타가 많은 부분을 좀 공유해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볼보는 벤츠, BMW 뭐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까지도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보는 프리미엄 브랜드 로 이제 많이 도약을 한 브랜드죠. 내연기관을 원래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예, 그런 브랜드고요. 폴스타는 최근에 시작된 그런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전용 회사 있잖아요. 그런 데와 경쟁하는 구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스타는 지분을 49.9%를 볼보가 갖고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본사도 스웨덴에 있어요. 공장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 청도에서 차를 주로 만들게 되고, 안에 내부의 배터리는 주로 LG 배터리나 뭐 SK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량은, 예, SK나 LG 배터리를 넣어서 만들어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폴스타 2를 1월 18일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이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요. 예, 조만간 포스타 소식은 아주 밀착해서 포스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릴게요. 미디어.